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애들의 모든 교우 여러분, 참으로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또 기도의 축복이 방주에서 나와서 피 언약을 붙잡았던 노아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4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한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8장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우리를 정말 구원하셨던 이 의, 이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하였던 것이지 우리가 그 법을 뭔가 행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이 법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구원하였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칭의라고 부릅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구원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정말 무엇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에게 먼저 무엇을 하신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무엇을 하는 것에 익숙합니다. 무엇을 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에 익숙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상을 생각해 왔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판단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떨 때는 우리도 모르게 남을 그런 식으로 정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은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복음과 우리가 받았던 복음은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칭의, 우리에게 와 있는 복음에 대한 부분을 깊이 생각하고, 깊이 판단하고, 깊이 누렸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내 속에서 모든 것을 가지고 깊이 판단하고 누렸습니다. 거기서 힘이 나왔습니다. 거기서 깨달음이 나왔습니다. 그것에서 모든 부분이 다 보였습니다. 넓이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복음을 알았습니다. 높이를 알았습니다. 이 넓이, 높이, 그리고 깊이를 정말 오늘도 이 우리를 구원하신 복음 통해서 발견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노아가 받았던 이 복음이 바로 이런 복음입니다.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노아가 은혜의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여자의 후손의 자리를 주시고 방주를 만드신 자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 희생제사 약속을 노아는 모든 곳에서 오직 첫 번째 초이스로 실천할 수 있었습니다. 넓이, 높이, 깊이였습니다. 그런 면에서 사울의 자랑은 좋은 학벌이 아니었습니다. 많이 배우면은 선택할 수 있는 길들이 정말 많고요. 그리고 좋은 양질의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바울은 그 좋은 학벌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대단한 지식이 있으면 웬만한 실수 같은 거할 필요가 없습니다. 항상 뭔가 선택하면요. Excellent choice. 최고 타고난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것을 자랑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는 든든한 배경이 있으면 웬만한 것들은 다 이루어집니다. 든든한 어떤 경제적 배경이 보십시오. 교회 건축 금방 합니다. 든든한 배경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정말 저전 세계를 복음화하도록 만났던 수많은 로마의 인맥들 자랑할 만할 겁니다. 하지만은 그것을 자랑할 수 없었습니다. 풍요로운 재산. 바울이 재산도 별로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바울이 썼던 돈들을 생각해 보면은 정말 자랑할 것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왕들이 정말 쓸 만큼 엄청난 돈을 썼을 겁니다. 전 세계를 정말 복음 전하고 여행하니까요. 그렇지만 그것이 자랑할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정말 자랑할 수 있을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완전한 저주와 재앙에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자랑했습니다. 정말 이것이 중심이었습니다. 정말 우리도 이것이 중심이 되어야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깊이가 되고, 나의 높이가 되고, 나의 넓이가 되어야겠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 통해서 하늘 문을 여시고, 그리고 모든 축복을 부으십니다. 그래서 이런 정말 축복을 알려면요, 두 가지를 우리가 알고 오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구원의 복음이 무엇이냐, 이 구원의 복음을 믿는 믿음이 무엇인가, 이 칭의의 믿음이 무엇인가 발견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구원을 얻어야 되는, 칭의를 얻어야 되는 이유와 그 방법입니다. 그것을 알게 되면 우리가 진짜 이 가지고 더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구원의 복음을 믿는 믿음.
칭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난 아담과 하와에게 복음을 언약으로 전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마귀의 손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영적 싸움을 시작하셨습니다. 영세전에 감춰졌던 이 언약을 다시 찾아내서, 현장에서 찾아내서 전달해 주는 일을, 이제부터 영원히 전달해 주는 일을 하나님께서 자기가 받았다는 걸 사도 바울이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든 칭의를 아는 사람도 받았습니다. 제가 렘넌트들과 함께 이번에 같이 이번에 컨퍼메이션 입교 예식을 하면서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진짜 잘 믿겠다, 제일 잘 믿겠다 싶은 렘넌트들에게 일부러 막 겁줬습니다. 정말 예수 믿으려고? 왜 믿으려고 하냐고 제가 막 따졌습니다. Why do you really believe in Jesus Christ? 그러니까 이렇게 제일 처음에는 일반적인 대답을 하더라고요. 열심히 공부시켰거든요. 부모님도 열심히 공부시키셨고, 예수께서는 모든 문제 해결자, 하나님 만나는 길,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다른 길이 해결 방법이 없음 설명 막 했습니다. 그게 진짜 나한테 무슨 상관이냐고 막 제가 막 계속 따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억울하게 만들었습니다. 가만 보니까 제가 좀 짓궂은 목사 같습니다. 억울하게 만들었습니다. 진짜 그 복음이 그 렘넌트에게 필요했을까요? 계속 질문했습니다. 진짜 같이 원하는 대답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진짜 나에게는 이 복음을 내가 원치 않지만은 나에게 주셔가지고 이 복음이 엄청나게 거대하는 것을 내가 발견해서 내가 이 복음 없이는 못 살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었다. 이거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계속 질문을 해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일 처음에 복음 설명할 때 여러분, 아, 저는 이 복음이 제게 가장 필요한 가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깨달은 분도 계시겠지만요. 대부분은 이 복음 똑같은 거, 이게 이런 생각 분명히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들으면 들을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일과 사건들이 생기면 생길수록, 이 복음, 영세전부터 감추어져서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우리들에게 다시 나타내서 이것을 전달하고자 하는 이 언약의 한, 마귀와 사단과 허감 세력과 싸워서 전달하기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한을 내가 받았다는 걸 알고 나니까 내가 얼마나 귀중한지 압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귀중한 줄 알고 교회가 얼마나 귀중한 줄 알지 않습니까? 구원 얻는 이 복음이 얼마나 귀중한 줄 압니다. 내가 원치 않아도 내한테 왔는 복음이고, 그리고 나는 더더욱 필요한 복음이고, 나는 이 복음 외에는 살 길이 없는 그런 복음 아닙니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은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 마가다락방 통해서 계속 성령으로 역사하신 이 복음을 발견한 거 아니겠습니까?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따라서 구원을 얻을 복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칭의의 복음입니다. 나를 정말 믿게 만들어낸 복음입니다. 나를 설득시켜서 내가 그런 것이 아니라 나는 받을 자격이 없지만 나를 믿게 만들었던 복음입니다. 나는 믿을 능력이 없었지만 나를 믿게 만든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복음을 가진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문을 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파송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받으시고 하늘의 미션으로 담당하셔서 하늘의 미션으로 천사를 파송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기도응답이 되고 전도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구원의 이유와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나를 의롭다 라고 칭의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녀로 우리를 삼으셨습니다. 의롭다함과 하나님 자녀 삼는 거 다릅니다. 제가 신학교 가면서 배웠던 겁니다. 의롭다 하시는 것은 그냥 의로우면 됩니다. 의롭다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의롭다 한 정도가 아니고 의롭다 하심의 플러스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플러스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적인 지식이,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이 여러분의 서플러스로 좋아서 하나님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주고 싶어 하십니다. 이 현장에서 하나님의 모든 그 하늘 보좌를
천군 천사 파송하는 능력을, 허감을 꺾는 능력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참 왕의 능력을, 참 제사장의 능력을, 참 선지자의 능력을 여러분을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자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나의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행위로 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다른 이유가 아니기 때문에 나의 힘으로도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불가능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신 그 주신 믿음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이 복음 때문에는 절대 가능합니다. 복음이 전달되는 곳에서 절대 가능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구원의 복음입니다.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되는 것이 구원의 방법입니다. 구원의 이유, 나는 정말 구원받을 자격이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선물로 주신 은혜였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이유와 방법입니다. 자, 이 칭의의 복음을 알게 되면 그리고 그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천사를 파송하십니다. 허감을 꺾으십니다. 불신앙을 꺾으십니다. 여러분을 치유하십니다. 여러분 통해서 준비된 제자들을 이 선물을 받을 제자들을 준비하십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오늘도 새로운 이 피조물의 현장으로 갑니다. 전마다 사정과 이유 때문에 복음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만요. 구원의 동기 정말 정확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 주신 이 구원,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구원,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참된 감사를 정말 회복해야겠습니다. 이거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진정한 하늘처럼 높은 하나님의 계획을,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고 절대적인 기도를 여러분 현장에 열어주십니다. 절대적인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절대적인 나가야 될 방법과 길들을 주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시는 응답의 현장이 됩니다. 이 놀라운 칭의의 복음을 누리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기도 제목 이렇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구원의 축복을 항상 누리고 전하는 전도 제자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그리고 노아처럼 정말 예수께서 옷 입는 진정한 왕의 힘, 제사장의 힘, 선지자의 힘이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께 주신 이 구원의 축복 노리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축복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전하신 주님, 이 구원의 축복을 항상 누리고 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임한 우리의 이 복통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모든 축복을 부으시는 그 기도가 시작되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이 기도 이후에 나가는 현장에 피 언약을 붙잡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옷 입는 하루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의 선물을 깨닫는 축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셔서 모든 부담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모든 아픔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믿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